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신데렐라로 불렸습니다. 18대 대선 선대위 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듬해 2014년엔 정무수석으로 20대 국회 진출에 실패한 뒤인 작년 9월엔 문화체육부 장관에 다시 발탁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공가도를 달린 정치인이죠. 하지만 특검은 현직 장관이었던 그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구속시켰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녀의 추락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원은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 주요 공소 사실인 블랙리스트는 무죄, 국회 위정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그녀는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마도 블랙리스트든 위증이든 항소심이 열리겠죠.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가 된 데 대해 특검이 답할 차례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화려한 등장과 비극적인 추락을 지켜보면서 법률을 따지기보다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겐 관대한가?